할줄 아시는 게 공부밖에 없다고. 맞아. 그러니까 사주팔자에도 나랏농 먹고 살아야 되고 꼼생이 같이 살아야 되고. 그죠? 그런 사주예요. 굉장히 남자인데도 세심하다 그래. 응? 세심한 데가 있어. 이 대주분이. 그죠? 근데 뭐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에 조금 뒤통수 맞은 게 있나 봐. 인간 그 말씀 대답을 하세요. 여긴 예,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죠? 뭐에 뒤통수 맞은 일이 있어서 조금 타격을 받았다. 뭔가 내가 손해를 받았다. 뭐야? 주식 때문에 그래? 그것도 있고 직장도 그렇고. 그죠? 뭐가 지금 그래. 이렇게 예, 얽히고. 지금 쫓겨나 있어요. 집에서? 아니요, 직장에서. 쫓겨났어? 교체기에, 사장 교체기에 전 임원들을 다 지방으로 내 쫓아가서 통영에 있었죠. 그래요? 거봐. 그렇게, 운이 이때까지 살아왔어. 살아왔는데 공부만 해야 되는 사주라 그랬잖아. 왜냐면 딴 거를 못해요. 마이크 떨어졌어. 다른 일을 못 하시고, 어? 근데, 원래 또 잠깨도 못 부려. 고집이 세가지고 있잖아. 잠깨도 못 부려. 야근수를 또못 써. 그러니 나는 항상 뒷전이에요. 어? 뒷전. 그죠? 야근 놈보다는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 그래 놓으니까 맨날 억울해. 그렇다고 내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나서지도 못하고. 그죠? 그죠? 승질대로 하자면, 와다다다다다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그러고, 젊었을 때 승질이에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것도 못하는 격이에요. 그죠? 네.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몰라요. 그죠? 그러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것도 내 손에 안 잡히고, 저것도 내 손에 안 잡히고, 그리고 내 어깨는 무겁다. 어깨가 참 무겁다고 그래요. 어?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 혼자만 살아가야 되는 사주가 아니라는 거야. 어? 나 혼자, 내 식구들만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주도 아닌 것 같아. 그죠? 예, 마지막 크게 대답하세요. 그러는 사주야. 그러니 내가 봐도 어깨도 천근만근이고, 그죠? 머리도 답답하고요. 지금 그러는 형국이다. 그래서. 어? 네, 맞습니다. 그죠? 딱 학자야, 학자. 학자, 그런 학자 사주, 그냥 선비 사주, 차라리 이렇게, 이런 사회에서 저기가 아니었다면 옛날로 치자면 진짜 선비같이 살아야 되는 사주라는 거죠. 그런 사주예요. 근데 뭐가 맥혀도 지금 단단히 맥힌 건 맞아요. 지금 뭐가, 이 실타래가 엉킨 게 뭐가 단단히 엉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좀 실타래가 풀어져야 내가 조금 숨통을 튀고 내가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막 뭐가 뭉쳤어요. 일이. 맞습니다. 그죠? 뭐가 이게 뭐가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내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미? 이런 기미가 안 보여요. 뭐예요? 예? 예, 안 보여요. 좋아요? 한국이 오가지고 그죠? 내가 왜 뭐가 싫어서 그죠? 그죠?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 금전의 고통도 받으셔야 되고, 어? 금전의 고통을 받으니까 집에서도 큰 소리 못 치잖아. 그죠? 돈 때문에. 돈으로 어떻게 좀 처세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응? 쪽팔린다고요? 쪽팔려서 이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 금전의 고통도 받으셔야 되고, 응?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얽히고 설켜 갖고 있다. 지금 내가 보는 점으로는 지금 대주님의 지금 현재 입장이나 이런 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풀어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 뭐,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안 되냐고. 내가 운이 그런 거를 해서 취할 수 있는 운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어떤 좋은 기미나 내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야. 저는 주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된다,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올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 올보다 내년이 더 답답하다. 그리고 집안에 상문이 보인다. 어머니가 98세 여기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길바닥 맨날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이렇게 안올 수는 없잖아요. 늙은 98세. 엄마가 98세 되셨다고? 근데 상문이 보여요. 내년 상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년이야, 그러면. 네. 여기 상문도 미치고. 근데 내년에 가서 더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대주님이. 내년에 들어오면서 상문도 겹치면서 더안 좋아요. 이게 그걸 우환이라고 그러죠? 집안 우환? 이런 우환이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병원 신세만 지고 계시니, 그죠? 그냥 저기 하면 편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긴병 장사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는 한데,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이게 계속 이게 순환이 되질 않고 답답해지는 형국이다. 지금 그러세요. 그러니 이거를 답답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대주님이 어떤 방법이 됐든 이 답답한 데서 해소를 하셔야 돼요. 대주님이 움직여서서 할수 있는 게 지금 없어요. 왜? 내가 할 만큼 다 하셨어요. 자꾸 기분이 떨어져. 그죠? 내가 할 만큼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하셨다라는 거야. 근데 안 되잖아요.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운에서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힘드시다. 겉보기는 멀쩡해가지고 그런데 하루. 그러게요. 겉보기에는 뭐 어디 저기에서도 딱 있어도 되고 교수님 소리 들어야 되고. 겉보기만 그러면 뭐예요? 속이 지금 속이 내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 운영국이다 그래요. 쪽팔리가 못 참으니까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죠, 그죠? 자존심이 강하니까 원체 자존심도 강하고 그리고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내가 감히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죠. 대가 있어서 맞아. 대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꿀리는 거 싫어하고 맞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 젊었을 땐 내가 할 소리는 하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눈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 내가 자꾸 작아지는 수밖에 없어. 내가 자꾸 작아져. 그게 너무 싫을 거야. 그죠? 그러는 형국이 들어왔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대주님은 뭔가 손을 쓰지 않으시면 이게 계속 엉켜가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집에. 주말부부 식으로. 그게 잘된 거예요. 그런 것 지금 떨어져 있지 않으면 이혼하니 어쩌니 사니 만의 소리를 하고 살 거예요. 안 좋다고. 집안 분위기도 그러고 집에 들어가 봐야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래서 떨어져서 주말부부로 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여기에서 이것저것 다 겹치는 상황에서 그거는 조금 나아졌다는 거지. 주말부부로 사는 게. 그거 하나 잘된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셔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손을 쓰셔야지. 그손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짠들한테 빚이셔야지. 아우, 배 아파. 빌으셔야 돼. 안 그러면은 안 터져요. 방법은 나중에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걸 부술하는 게. 아, 돈 주면 내가 해주죠. 아, 그런가요? 네. 돈을 주시면 내가 어떤 방법은 찾아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의 한을 달래든, 그럴 거 아니에요. 왜잘 먹고 잘 살으라고 했는데, 딴짓을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라고 하시면, 그죠? 그러면 살려주라고 하셔야지.
그죠? 그렇게 방법을 쓰셔야 돼요. 지금 통영에서 오셨다고? 통영에서 오셨어도 해드릴 말은 해드려야지. 내가 어떤 방법을 언제 나아지겠다, 언제 나아지겠다 하는 것보다 지금 내년 수전에 가서 더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안 좋은 것도 다 막고 가셔야 돼요. 미리 막고 가셔야 되고, 집안 상문에 우환이 겹치는 것도 미리 막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다시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생각을 못 해봤어 갖고. 그러죠? 네. 못 해보셨겠지, 뭐, 이때까지는. 솔직히 이런 데도 처음 이거 못하다 보니까 뭐 이럴까 이럴까 하는 일도 없어가지고 이제 쫓겨나니까 책상 하나 주고 PC 하나 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장력가들의 기사에 비서에 뭐 차량에 다 했는데 한순간에 그냥 또확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배는 이게 유배. 그렇지 유배당해가지고 이게 올해 풀릴 건지 내년에 풀릴 올 내년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 퇴직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올 내년은 너무 힘드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잘못 사는 건 아닌데 그렇죠. 잘못 살지 나쁜 짓은 아닌데 않으셨어요. 나쁜 짓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시기, 내 사주애가. 내가 어느 순간 어떤 고비, 어느 시기에 내가 고비점이 되느냐. 그 고비를 어떻게 넘느냐. 그건 거지. 그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30년도 늙은 막내인데 내가 다 모셨는데 맞아. 아까 말했잖아요. 나 우리 식구 말고도 나는 내가 다 어깨에 짐을 져야 된다. 그 위에 우리도 땅 팔아가서 형들 있었는데 좀 불안하고 그랬어야 돼 갈수록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언젠가 찾아왔어 그 제가 봤을 때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인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